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로블록스 담화문을 하고 있는 교생 박사입니다. 하하하하. 오늘은 로블록스 킹피에서 재밌는 실험을 한 가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새로운 레전더리 무기의 데미지가 얼마나 강할지 자세히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킹패스 업데이트 시즌2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레전더리 검의 순위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두 가지 레전더리 검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가보자! 오호, 요번에 신규 검 7자료가 등장을 하면서 검들이 굉장히 많아졌구만! 현재 킹패스에는 업데이트 시즌1의 레전더리 검 거제 탐도류가 있고요. 짜잔! 요번에 출시가 된 시즌2의 레전더리 해왕류 나시 존재를 하죠. 최근에 레전더리 검의 순위 대결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 아니 요번이 해양류 낫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구만. 요즘 해양류 일반 상자에서 낫이 잘 나온다는 소문도 있던데. 간다 마그마 펀치. 오, 요즘에는 오히려 소울 열매가 레전더리 치고는 약하다는 평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도 그거 제발 전설 상자였으면 좋겠다. 과연. 아니 정말로 레전더리 상자가 등장을 했구만. 확률이 15% 정도가 된다고 하던데. 아니 게다가 열매는 레어 등급이 나왔잖아. 뭐야 이건. 예. 짜잔, 다행히도 향유 낯이 있는 캐릭터를 구해왔고요. 일단 아리님의 인벤토리를 구경해보면은 무기 되게 많이 모으셨다. 짜잔, 전설 등급의 향유 낯 등장. 오호, 실제로는 처음 장착해보는데. 아니 뭔가 무섭게 생겼잖아. 무장색을 했을 때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멋있죠. 그렇다면 일단 평타 대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의 일반 공격 데미지는 5150이고요 짜잔, 시즌1 1티어 고대 3두류도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가나. 지금 4950이 나오는데 뭐지, 너프된 건가? 자, 바로 이어서 제트 스킬 대결. 1750이 들어갔고요. 해양 낫의 제트 스킬은 간다! 오, 멋있는데? 지금 보시면 12810. 오호, 일단 병타와 제트 스킬 둘 다 해양 낫이 조금 더 높은 편이군요. 그렇다면 과연 X 스킬은 곧 3두류가 더 높을 수 있을지? 일단 먼저 해양 낫의 X 스킬을 봐보면은, 오, 일단 엄청 멋있다! 해양 낫의 총 히트수는 최대 10번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아하. 한 발당 1.88k가 들어가는 걸 보니까 최대 18,800 정도가 되겠네요. 다음으로 삼두류의 X 스킬은, 일단 삼두류도 멋있긴 하죠. 다시 한번 천천히 보면은, 오, 일단 최대 히트수는 최대 10회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 발당 데미지는 1.7k로 17,000의 데미지 정도가 들어가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단순 데미지의 승리는 해양류의 낫이 되겠군요. 모든 부분을 따졌을 때에는 어떤 무기가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일단 해양류 낫의 확률은 고대 3두류의 절반 정도라고 하는데요. 최근 부스업에도 해양류가 등장을 한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새벽 타임에 해양도 잘 나오고 템 파밍도 잘 된다고 하는데요. 오호, 해양 낫이 잘 뜬다는 일반 상자가 나왔구만. 제발 안돼. 네, 이렇게 해서 킹피스 최강 레전더리 무기 대결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에 가장 효율이 좋은 무기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오늘은 킹피스 특별판 새롭게 업데이트된 레전더리 무기들을 리뷰해 보았는데요. 어서 빨리 할로윈에 등장할 리미티드 무기도 구경해 보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맨 처음에나 궁금하신 콘텐츠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